같아요? 아,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비교를 당해요, 시원이 형이랑. 시원이가 치킨 사겠어? 아, 시원이 했으면 연계 스테이크였어. 아, 근데 역시 시원이부터 못한 거야. 시원이가 다 할 텐데. 계속 시원이었으면 무슨 뭐 게살 스테이크를 사줬을 텐데. 그 맞아. 야, 너는 양념 치킨도 안 쏜다며. 샀어요. 한번 샀어요. 한번 샀어요. 네. 샀어요. 50마리 먹고 한 마리 샀어요. 맞아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만약에 라스트 DJ가 시원이었다면. 오~ 오~ 네. 바꾸는 거야? 야, 일단 뭐 세트가 바뀌죠. 네, 네. 한번 해봐. 그럼 본인의 능력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. 만약에 시원이 라스트 DJ였다면 우리에게 양념 치킨만 샀을까? 양계장 아니면 샀겠죠? 그 이상의 것을 샀을까? 저요? 네. 아니, 저는 형님들이 원하신다면 뭐든 그냥. 네. 아, 근데 지금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사실 시원이가 저한테 형 제발 얘기하지 말아줘. 아, 진짜 아니야. 얘기하지 말아. 저는 아, 원래 오늘 귀한 킬이었잖아. 우리 팀에 언론에 알려진 거의 몇 배로. 진짜. 진짜로. 왜냐면 아, 그러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해. 네. 아, 저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돌 그 순위가 서열이 순위가 2위더라고요. 어, 그거 1위? 누가 1위? 1위가 형식. 말도 안 해. 이겨나요. 형이는 원체 집이 부유해. 어느 정도가 부유하는 거예요? 그 비사 아들이에요. 네. 그 비사? 웨이드차. 독일 차 비. 예. 네. 어. 거기에 그 이사진에 계세요. 아. 그게 아니라 형식이 안 돼? 보통 엄친아들이나 재벌 이사 같은 경우는 좀 풀려 말하잖아, 방금. 예, 예, 예. 저희는 줄여요. 그냥 줄인 거예요. 형식이 아버님께서 네. 비사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시원 씨 옮기셨어요, 저 S사를. 옮기셔. 네. 더 큰 회사 S사로 옮기셨고요. 그 비사를 어머님께서 이제 또 맡아서. 네. 아, 비사가 아니라요? 원래 하셨던 거. 소고 브랜드 네. 비사가 네. 또 있어요. 또 아버님께서 일본이나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, 소고 브랜드. 그 아버님이 하시다가 어머님한테 이거 자기가 하지. 그거! 어. 네. 약간 아, 이거 재미로 한번 해봐.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좀 무료하지? 이거 한번 해봐. 그렇게.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규모냐가 아니고 이제 다시 내려와야죠. 이제 형식이가 이제 그 소문 나서 이제 형식한테 연락도 해보고. 아이고 동생 왔냐고. 형식 왔어. 왔어 하면서. 갑자기 우리한테 형식이 되게 큰 존재가 됐어. 그래서 형식이가 저희 대기실 맨날 찾아와요. 그래서 이제 형식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차는 뭐 타고 다니는지 뭐 어떤 걸 가졌는지 알아봤죠. 지금 뭐 하는지. 그 비교해봤구나. 예, 네, 그래서 물어봤어요. 너 혹시 차는 그러면 그 차 타고 다니는 어때? 형, 저 운전면허도 없는데요? 아, 큰일 났네. 야, 그러면 너 뭐... 기사가 있다는 얘긴가? 야, 뭐 언제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? 그러니까 형, 저는 버는 게 별로 없어요. 형, 사주세요.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요.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본인이 있다, 이거죠. 에헤이. 또 일화를 또 말씀드리죠. 라스에서 또 처음 말씀드리네. 집 있죠, 집. 집. 멤버들끼리 차를 타고 이제 집을 먼저 데려다 주는데 네. 시원이가 그 압구정 옆쪽에 그 집 있잖아요. 아, 그만 좀 해줘. 아, 압구정 집 있고 잠실 집 있고 그래요? 제가 아니에요. 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그럼 여기 이사까지는 한 두 번 쉬었다 왔겠네요. 아, 집이 무슨 점 무슨 점처럼? 체험점 약간 체험 인상점 인상점처럼. 그래서 한 3개월 전에는 이 앞동에서 내려줬어요. 근데 갑자기 시원을 데려다 주러 갔는데 뒷동. 형 뒷동에 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시원아 어떻게 됐어? 그러니까 형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앞에 인테리어 하느냐고 뒷동에 잠깐 살고 있다. 아니 그 진짜 뒷동에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여기 달아주고. 예, 예. 근데 더 재밌는 건 그게 가족의 집이 아니에요. 아, 형식이는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내 여기 목표는 일단 형식이 제압하러 왔어. 형식이, 형식이 이름도 좀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시원 씨를 시원 최시원. 아니 죽이는 게 아니야. 이거 이건 형식 같고. 정말 그 우리 시원 씨가 제 넘버 원이라고 좀 말씀드리죠. 걸음될 때 약간 자주 신사 대단하고. 이거를 그분들도 워낙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우리 시원이랑 좀 비교를 좀 이제 진짜 다른 클래스로. 저 그럼 여기서 이제 라디오 스타 MC 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 원하면 뭐. 내가 안 원한다니까요. 시원이 좀 기분 상하잖아요. MBC 살 수 있어요. MBC 살 수 있어요. 조심해야 돼요. 정말로. 오늘 양복은 그냥 고별 양복인가요? 오늘은 마지막으로. 아 대단하군요 시원이. 그러니까 무슨 사건들이 생기면 항상 시원이가 형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요. 오, 내가 해결해 줄게요. 아버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이런 거.
아 근데 진짜 네. 멋있는 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원의 힘이 뭔지 좀 느끼는 거 진짜로 제가 쇼핑몰 쪽도 하니까 네. 그쪽 소셜커머스 쪽 사장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아 인맥. 예. 그런데 받아봤더니 시원 씨랑 친해서 연락 받았다. 아~ 시원이, 시원이 전화 한 통화에 그냥. 아~ 그러니까 시원이는 재계를. 그러니까 전국의 CEO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아, 미치겠네 정말. 아, 이거 정말 라스에 처음 공개한 건데. 오늘 여기 내 무덤이구나 오늘. 그러니까 시원의 인맥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. 아~ 지금 빙산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.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. 그쵸, 그 아래 쫙 깔려 있잖아요. 그 정도예요. 자, 그러면 시원이 네. 나중에 대권에 출마할까요? 저거, 그래서 근데 진짜 저희가 하라고 했어요. 하라고 했어요? 하라 그랬어요? 강남구에 너 나오면 내가 찍어준다고. 아, 30년 뒤에 있다가. 네. 우리 대단한 분하고 지금. 어, 그러네. 저희가 뭐 그림이라도 보기 한번 자리를 한번 잠깐 한번 바꿔보자. 앉아볼까요? 예? 앉아볼까요? 내가 기다렸어. 아, 벌떡 일어나. 아, 저 애청자로서 한번 여기 앉고는 싶어요. 예, 예. 예. 끝에 앉아드려도 되나요? 아, 근데 사실 시원이 센터 아니면 이게. 어, 근데 괜찮은데. 에이, 솔직히 여기 어울려. 안 어울려. 센터는 시원이지. 형이, 형이. 형 여러분들은 지금 라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아~ 안 어울려요 전혀. 됐어. 근데 네.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면 시원 씨는 기현아, 출연료가 시원이 옆에 너무 붙지 마. 가만히 있어보세요. 시원 씨 출연료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니죠. 아니, 이거... 저는 진짜 가격 대비 저, 고율이에요. 저, 아니야. 저 무료로 할 건데. 그래 무료로 취미. 아니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MBC에서 어떻게 되죠?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.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방송을 위해서 공짜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저기는 돈을 좋아해요. 저는 형이 이렇게 보좌관처럼 보이는 게 엄청 형 전염이 보좌관이에요. 어, 그래요?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? 형 백 하나만 들고 계시면 보좌관이에요. 자,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 마침만 하세요. 아, 여기 아, 대단합니다. 아. 자, 하여튼 우리 시원이의 어떤 위험을 경험을 해봤습니다. 아. 예.